요즘 그 각 시대별로 대표하는 네. 그 가수분들을 모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아, 우리 서른도 시간이 제일 네. 선배님이신데. 서른도 씨는 언제 데뷔하셨어요? 제가 8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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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년도? 아, 너무 예. 오래 하셨다. 아직 어르셨어요. 저는 얘기 나오면 기분 좋은 게 내 친구 있잖아, 조영기. 아, 친구예요? 아, 사실 서른도 씨하고 저하고 데뷔 동기입니다. 와. 아, 데뷔 동기래서. 친구지. 조영기 씨도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해! 너무 오래했어! 잘한다! 여덟 개. 자, 그리고 자. 이제 현진이 형 씨. 네, 현진이 네. 씨가 데뷔가? 정식으로는 이제 90년 4월 달에 슬픈 마네킹이라는 노래로. 그 아, 슬픈 마네킹? 현진이 형 거 봐봐. 이분은 지금 혼자 가을인가요? 언제나 저기 변함 없으세요. 예. 추우세요? 예전에는 이제 활동하고 그럴 때는 뭐 막 껴입고 뭐 택 달리고 뭐 해도 다 패션으로 가지는데 요즘에는 제 딴에는 뭐 머리도 좀 이렇게도 해보고 뭐 저는 나름대로 멋내고 오면은 뭐 가을이세요 뭐 아니면 뭐 어머니 머리를 하세요. 약간 느낌이 안경 벗으시면 네. 저 외할머니가 많이 생각나요. 우리 이준호 씨. 씨가 데뷔한 게 이제 90... 저희는 92년도였어요. 92년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서태지 씨 그리고 친구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노래 좋아요? 괜찮아요? 예. 일단 리듬이 되게 상당히 좋네요. 예. 그리고 그런 반면에 멜로디 부분은 많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내용까지 어떤 새로움이 기들여졌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러다가 90년대 중반부터 1세대 아이돌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성대현 씨 아리에프 아이돌이에요? 네. 아리에프가 이제 1세대 아이돌이시죠. 몇 년 데뷔죠? 댄스그룹 아니에요? 95년 3월에 토토즐로 데뷔했습니다. 노래와 랩을 맡고 있는 성대현입니다. 네. 저 끝에서 끝까지 안경을 안 벗으시네요. 네. 벗어보죠. 그러니까 1세대 아이돌이지. 그렇죠. 네. 아이돌의 어른 하나로 되겠죠. 아이돌. 아이돌. 그렇지. 아이돌의 어른 하나로. 1세대 아이돌, 2세대 아이돌이 NRG. 아니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1세대 아이돌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H.O.T. 이후에 이제 뭐 그룹, 뭐 팬덤이 생기면서 그렇게 아이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리에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럼 잠깐만. 그냥 탑 댄스. 천병훈 씨 입장에서는 아리에프가 아이돌이 아니라는 거죠. 1세대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아리에프는 1세대 아이돌. 누네들 왜 그래? 야, 그럼 형 여기서 뭐 하대? 나 그것 때문에 저희가 1세대.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형 많았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제가 데뷔할 때 이수만 선생님이 네 데뷔를 이후로 아이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위쪽까지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래요. 아 나는 들었어 그렇게. 아이디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보여주세요. 여러분. 대한 가요계 레전드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요 시대 특집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각 시대별로 네. 여러분들 이제 뭐 활동을 쭉 했던 이제 가요계 아이콘들인데 아, 그렇지만 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야 되나요? 예 준비한 순서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본인이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쑥스럽긴 하겠지만 네. 우리 현진영 씨의 자기 PR 갑니다.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현진영입니다. 저는 힙합 음악을 처음 한 가수고. 지금 할 수 있어. 해명하는 게 아니에요. 해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기자회견이 아니에요. 거기도 잘못 안 했잖아요. 잘못이야. 좋은 일로 하는 거니까. 예. 저는 힙합 음악을 처음 한 가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바지를 다 내려놓고 X자 후드티로 패션을 바꿔 놓았던 장본인인데. 진술서 같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아까 적어 놔서 외웠는데 네. 재밌어, 나는 뭘 외우면 이렇게 안 틀리려고 이렇게 자유롭게 못해요. 그래서 그
어디까지 있지? 장본인인데. 장본인인데 1등도 많이 했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애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대현 씨. 1세대 아이돌 성대현 씨. 성대현 씨. 네, 저는 아이돌 그룹의 초석을 닦은 그룹, 바로 RF의 성대현입니다. 저는 주로 헬기를 타고 스케줄을 다니고 또 수많은 팬들에 둘러싸여 항상 경호와 감시가 필요했던 그런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G드래곤이라고 할 수 있는 샤이니의 팬이라고. 형님, 그건 아니다. 너무한다. 니네가 봤어? 안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 그리고 팬문화. 팬문화를 처음으로 형성한 그런 그룹입니다, 제가. 팬문화를요? 네. 약간 GD였던 적이 한 2개월 반 있었어. 3개월 있었어. 그건 인정. 근데 사실 RF 하면 클럽 음악에 시체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하면 그때 거의 전부 RF 노래였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RF 멤버들이 네. 다 클럽 출신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다 DJ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빠른 유로피안 댄스의 빠른 음악을 저희가 접목해서 바로 레이브를 저희가 들어왔죠. 현지영 씨가 장사꾼 힙합을 들어오듯이 저희도 레이브 음악을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뭐 파는 사람 같아요. 왜 그래 RF? 자, 보여줘요. 레전드들과 함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